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죠. 뭐냐니까 스타트 링크입니다. 이전에는 스타트였잖아요. 근데 링크가 붙었어요. 링크가 붙은 이유는 이 143번 프로세스와 144번 프로세스를 서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연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혹시 이 144번 프로세스가 크래시하게 되면은 그죠? 크래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투두 캐시 모듈이 크래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에 여기 143번 프로세서 슈퍼바이저 프로세스가 그 사실을 알고 144번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폴트 톨러런스예요. 그죠? 근데 서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링크를 쓴 겁니다. 그죠? 스타트 링크를 이용해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래 링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프로세스가 143번과 144번에 서로 링크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한 프로세스 얘가 크래시하게 되면 얘도 자동으로 같이 크래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슈퍼바이저도 같이 크래시한단 말이잖아요. 슈퍼바이저가 크래시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하고 나머지 다른 프로세스들은 서로가 이렇게 링크가 되게 되면 어느 한 프로세스가 고장나게 됐을 때 다른 프로세스도 같이 고장이 난다는 거. 그 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어느 한 프로세스가 만약에 크래시 됐는데 다른 프로세스는 자기는 계속 동작하고 싶다. 그럴 때는 링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해야 돼요. 모니터. 그죠? 모니터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또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번까지 했나요? 여기 to-do cache in 여기까지 나왔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뭘 하나요? to-do database start를 시작을 했습니다. to-do database start니까 얘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스타트. 어디 있나요? 스타트가 위에 있네요. 스타트를 했고 이번에는 링크가 아니에요. 그죠? 링크가 아니니까 데이터베이스와 뭐예요? 캐시하고는 서로 링크가 지금 안 된 겁니다. 보다시피 어떻게 됐나요? 스타트지 스타트 링크가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크래시하더라도 그 사실을 캐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마찬가지 캐시 슈퍼바이저가 다시 얘를 되살리지도 못하죠. 지금 현대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스타트에서 스타팅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 부분이 어디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인스펙트라면 뭐가 나오나요? 인스펙트는 조금 전에 봤던 캐시 144번하고 같은 거죠. 그죠? 144번 조금 전에 여기 캐시 모듈에서 만들어졌던 얘가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에 문장을 실행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이 새로운 또 서버 프로세스를 만들잖아요. 얘의 PID, 여기서 리턴되는 PID는 뭘까요? 그거는 이닛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닛의 값을 아쉽게도 제가 넣어둔 게 없네요. 여기다가 만약에 하나를 넣죠. 하나 넣고 다음에 얘는 데이터베이스 베이스의 이닛 펑션이다. 셀프가 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구동을 해서 위에 있는 부분을 또 그대로 복사를 해 가져오겠습니다. 이만큼이죠. 복사해서 붙여놓죠. 자, 어디서 나타나네요. 데이터베이스 이닛이 다 바뀌어버렸네요.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쉽게도. 자, 이게 백 스타팅 투두 시스템 어디 있나요? 스타팅 투두 시스템 여기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151번 IX 환경입니다. 그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스타팅 투두 캐시 이게 153번 프로세서 이게 153번이에요. 조금 전에는 143번이었는데 지금 153번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투두 캐시 이닛 이 부분이죠. 얘는 154번으로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데이터베이스로 불러오죠. 여기 써오는 것이 여전히 154번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같은 154번이고 스타팅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는 여기 이닛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이닛에서 넣은 155번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리턴되는 값은 155번 프로세스가 되죠. 그렇죠? 그럼 155번 프로세스가 또다시 뭘 하나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이니 타고 그로 끝인가요? 그러네요. 딱히 지금 더 이상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스타트 워크에서 데이터베이스 워크를 3개를 만들어내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워크를 3개로 만들어내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나요? 얘가 만들어내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어디 갔나요? 여기서 리턴 되는가? 155번이 만들어내죠. 그죠? 따라서 뒤에 있는 것은 다 155번, 155번, 155번. 그죠? 데이터베이스 워크 여기서 출력되는 값은 다 155번이 되는 겁니다. 요 구성이 다 완전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 완전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엘릭스는 프로세스가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to-do, cache, server 프로세스, 서버를 한번 구동을 해보죠. 이게 뭐냐니까 cache의 서버 프로세스를 호출한 겁니다. 서버 프로세스를 호출하게 되면은 서버가 만들어지죠. 어디 있나요? 서버 프로세스 하면은 제스프 콜해서 서버 프로세스에다 이걸 콜하고 그러면은 여기 콜백에서 뭘 하게 되나요?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을 때 새로운 to-do 서버 스타트해서 새로운 서버를 하나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그죠? 그 서버니까 이 부분이죠. starting to-do 서버 해서 어떤 이름으로서 뭐 서버가 하나 구성이 되는 거죠. 동작하는 겁니다. 그럼 서버 프로세스도 별도에 그게 나오죠. 얘는 지금 160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얘가 160번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 다음에 어랑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걸 하면은 지금 구동 중인 어랑 시스템 인포에서 프로세스 카운트 하면은 지금 구동 중인 프로세스의 개수가 나와요. 지금 67개의 프로세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는 이게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엘릭스 엔진 자체가 빔 자체가 60개 정도를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프로세스 엑시트에서 엑시트 죽이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죽입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죽였나요? Where is the to-do cache? To-do cache를 kill 방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가장 흔히 kill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프로세스를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게 kill이에요. kill해서 자 이렇게 하면 true 하고 kill 됐죠. kill 되자마자 뭐가 구동이 됩니다. 뭐가 구동이 되고 있나요? kill 되자마자 슈퍼바이저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바로. 그죠? 그렇게 슈퍼바이저하고서로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살릴 수가 있죠. 제가 하나 뭘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젠서버 스타트 링크 그죠?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시스템에서 차일드를 이걸 차일드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아기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 해서 투두 캐시 얘가 지금 이 모듈 151번의 차일드예요. 차일드로서 투두 캐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151번 맞나요? 셀프 그러면은 지금은 151번 지금도 151번이네. 현재 151번입니다. 151번이 만들어낸 차일드가 투두 캐시예요. 얘를 우리가 여기서 킬 했잖아요. 킬 하자마자 바로 151번이 다시 원래 이 to-do cache 153번이었잖아요. 153번을 다시 되살린 겁니다. 되살려서 여전히 이번에도 153번이 되었네요. 그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죽여보죠. 또다시 153번이 되는지. 어떨 때는 153번 같은 값이 나오고 어떨 때는 다른 또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요. 자, 다시 to-do cache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starting to-do cache 153번 어디 있나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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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53번은 누구예요? 얘는 지금 슈퍼바이저죠. 그죠? 여기 153번이잖아요. 이 153번이 151번은 지금 IX입니다. IX 환경이고 그리고 슈퍼바이저 얘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슈퍼바이저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요. 그게 153번이고 그죠? 이 153번이 여기 킬되었던 투두 캐시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이 153번이죠. 그죠? 인스펙터니까 그러니까 얘가 몇 번이었나요? 얘가 154번이었죠. 그죠? to do cache init 해서 starting to do cache 요즘에 153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153번이었던 요 cache 프로세스 얘잖아요. 얘는 몇 번으로 바뀌었나요? 164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몇 번이었죠? 적어놓은 게 없네. 이전에 154번이었네. 이전에 154번이었던 것이 지금은
64번으로 새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동시키죠. 얘도 164번 여기 똑같죠. 데이터베이스 서버 들어가면서 얘도 여전히 160, 똑같이 164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 DB 서버까지 구동을 시킨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해보면 또 다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킬하게 되면 여전히 죽이고 또 다시 살려내요. 153번 항진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밑에 있는 164번이 다시 167번으로 바뀌고 바뀌었죠. 얘가 다시 한번 167번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슈퍼바이저는 하는 역할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자기랑 링크되어 있는 그러한 차일드를 되살리는 게 슈퍼바이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역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토드 캐시 해서 밥의 리스트를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토드 캐시. 새로 하는 얘기 있네. 그죠? 그래서 밥, 스타팅 토드 서버 밥의 리스트가 160번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랬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밥의 리스트를 새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시작하면은 168번으로 이번에 다른 값이 떴어요. 이전에 160번이었잖아요. 근데 168번이 됐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서버들 프로세서, 서버 프로세서들을 뭐 100개든 1000개든 만들어내는 걸 누가 만들어내죠? 캐시가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캐시가 어디다 그걸 관리를 하죠? 여기다 걸려 담고 있죠. 이 부분. 그죠? 그런데 캐시가 다시 리스타트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다시 비워졌다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160번이 새로 만들어진 168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전에 돌아가던 160번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보시면은 68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게 67 프로세스에서 계속 67개였잖아요. 지금 68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가 어디서 나타났죠? 바로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뒀던 밥의 리스트라고 하는 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살아있지만 얘를 찾아갈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미 밥의 리스트라고, 밥 리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이미 하나 만들어졌고, 우리가 밥스 리스트를 찾게 되면 항상 얘가 튀어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얘는 메모리의 어느 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없는 그런 깊은 오두막 산골에 혼자 살게 되는 거죠. 어떤 놈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그럼 얘를 그러면은 얘도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캐시가 리스타트 할 때 캐시와 관계되었던 모든 프로세스들을, 캐시, 투드 캐시가 만들어내거나 만들어낸 모든 프로세스도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드러내는 방법.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니까 만들어낼 때 투드 서버 스타트 하잖아요. 여기다 스타트 링크로 만들어준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투드 서버 스타트 링크를 호출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서버도 마찬가지 스타트라고 한 이름을 링크로 바꿔줘야 되겠죠. 링크. 자, 이렇게 두 개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것만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꿔준 것이 밑에 있는 여기 투두 링크예요. 그 투두 링크를 보시면은 캐시에서 스타트에서 스타트 링크로 바꿨죠. 바꿨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스타트 링크 연결돼 있어요. 그죠? 연결돼 있으니까 이 원래 연결돼 있었던가? 볼까요? 원래 연결되어 있었던 것도 같고,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마찬가지네. 스타트로만 되어 있네. 얘도 링크를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도 스타트 이름을 링크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캐시와 데이터베이스, 캐시와 서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캐시가 크래시하게 되면은 캐시가 만들어낸 차일드들도 몽땅 다 메모리에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요 스타트 링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런 링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누구냐니까 바로
이 시스템에서 만드는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바꿨어요. 링크를 시킨 다음에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한번 요 to-do 링크로 들어가서 똑같이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끝내고 cd 올라가서 to-do links죠. links 들어가서 그대로 ix 믹스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템프에다 적어둔 부분 있잖아요. 몇 글자 안 되니까, 몇 개 안 되죠. 요만큼 요거 그대로 옮기 적어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뭐냐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좀 전에 보니까 투두 캐시를 킬하고 나면은 금방 바로 살아났었잖아요. 그죠?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200ms를 잠을 자고 다시 킬하고 200ms 잠을 자고 또 킬하고 이렇게 네 번 해보자는 거죠. 네 번을 했을 때 다 네 번 다 살아날까요? 아쉽게도 프로세스 웨어 이즈 투두 캐시 없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십시오. 일단 투두 캐시도 만들고, 그죠? 이걸 살려내고 만들어낸 다음에,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한 다음에 어디 있나요? 투두 캐시 스타트 투두 캐시 하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자, 투두 시스템에서 스타트 링크 하면은 자동으로 투두 캐시가 동작을 하죠. 동작하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요 부분, 그러니까 200ms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걸 4 말고 2만 해볼까요? 일단 2만 해서 돌리게 되면은 다시 한 번 살아나고 다시 두 번 살아나고 했죠. 그런데 이게 4가 4로 바꾼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세 번까지는 살아나는데 네 번째는 안 살아나요. 왜냐니까 5초 내에 세 번까지 살리고 네 번째 발생하게 되면은 시스템을 다운 시킵니다. 이게 디폴트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안 그러면은 뭔가 버그가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 버그가 있는 프로세스로 인해서 모든 시스템이 다 다운되겠죠. 끊임없이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영구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5초 내에 세 번까지가 디폴트입니다.